제가 뭐 죽은 것도 아닌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디어 오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니면 제안을 받으셨어요? 아니 뭐 당대표님께서 우리 한돈농가들 걱정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드리죠.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나와달라? 뭐 아니면 어떠셨는지? 당에서 챙겨서 우리 경기도도 한돈농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한돈농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만든 행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 지난번에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그 저기 원팀 저녁 자리 있었잖아요. 네. 양정철 원장, 또 전해철 의원님하고 네. 그 자리. 그 자리는 또 어떻게 또 마련이 됐던 건지. 우리 양정철 원장께서 제안하신 자리이고 우리가 이제 일부의 오해 때문에 우리 원팀 정신이 훼손되고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정치 행사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손잡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양정철 원장님의 제안이시기도 했고 또 김경수 지사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촛불을 들고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때문에 우리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 좀 대표님도 오신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한돈농가들 고생도 많으시고 뭐 지금 현재 30%까지 지금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건 오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개인적인 정치 행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뭐 그거야 우리 경기도의 일상적 사업 중에 하나니까 뭐 경기도정이 잘 되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최근 당이나 또 당의 이런 자리도 있고 또 의원님의 또 개인적인 그 친문 핵심들과의 뭐 어떤 저녁 자리는 원팀을 강조하는 이런 자리들이 또 야권에서는 또 이재명 부하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평들 또 내놓고 있어요. 또 분석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재판이라고 하는 건 법과 상식에 따라서 뭐 순리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영향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죽은 것도 아닌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는 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이고 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모습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서야 되겠느냐 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할 소임을 다하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가경제도 문제이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양돈농가들 어려움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배려하셔서 아무 지장 없는 돼지고기 많이 드셔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부탁하셔서 손님 불리세요. 네, 알겠습니다.